안녕하세요. 장의모입니다. 머리 줄기 장아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봄에는 새순 넣을 때 따서 나물 하고요. 길면은 줄기를 뜯어서 나물을 하는데요. 장아찌를 만들어 놓으면 또 고기하고 드셔도 되고 한 번씩 이제 냉장고에 오래 보관이 되면서 드시기 좋습니다. 10개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판매되고 있더라고요. 먼저 이렇게 껍질을 까야 됩니다. 약간 골았습니다. 이게 잘 까지거든요.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게 좋아요. 손에 나중에 까고 나면 손톱이 까매지거든요. 이렇게 잘 까집니다. 칼 같은 거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 당기면 돼요. 자, 이렇게. 껍질을 이렇게 고구마 줄기 까는 거랑 같습니다. 이렇게 껍질을 까주면 됩니다. 그리고는 이거는 이제 잘라내고요. 껍질을 까서 준비를 하겠습니다. 중간에 조금 덜 벗겨진 거 있어도 괜찮습니다. 여기 딱 300g입니다. 그람으로는 하나씩 입에 딱 넣기 좋을 만큼 4, 5cm 정도로 잘라주겠습니다. 머위는 익혀줘야 되거든요. 저는 여기 50ml짜리 소주잔으로 할게요. 머위가 양이 많은 분은 더 큰 컵으로 하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100ml거든요. 한 번 더 넣으면 150ml입니다. 진간장은 자, 진간장 하나 넣고요. 그리고 식초를 하나 넣습니다. 이 진간장 색을 보면서 장아찌가 너무 새카만 게 싫으면 소금으로 간을 더하면 되고요. 진간장 색을 조금 더 진하게 해도 되겠다 싶으면 간장을 더 넣으셔도 됩니다. 저는 여기다가 소금을 좀 넣어서 너무 진하지 않게 하겠습니다. 소금을 3분의 1스푼 정도 넣겠습니다. 설탕을 넣으시면 되는데요. 한 컵을 넣으시면 돼요. 50ml짜리로. 그런데 저는 요거는 유수가입니다. 저는 유수가로 간을 하겠습니다. 무수가로 간을 하면 당뇨 있으신 분들도 드셔도 되거든요. 설탕이나 꿀 뭐 이런 거 넣으시려면 이거 소주잔 하나로 50ml 같은 양을 식초랑 같은 양을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끓으면 이것도 같이 넣고 한 번만 살짝 끓여주겠습니다. 너무 끓이지 말고요. 한 번만. 이게 지금 머위가 더 많고 간장물이 작아 보이지만 머위에서 물이 빠지거든요. 그러면 간장물이 머위보다 더 많아집니다. 덮어놓으면 빨리 끓거든요. 끓는 소리가 납니다. 그러면 이제 불을 끄면 돼요. 한 번만 이렇게 뒤적거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을 끄고요. 뚜껑을 열어놔야지 이제 빨리 식거든요. 여기 이제 식었거든요. 그러면 병이나 통에다가 이제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서요. 시원해지면 바로 드시면 됩니다. 바로 드실 수 있는 장아찌입니다. 그래서 좀 색깔을 진하지 않게 이렇게 했습니다. 자, 머위가 이렇게 딱 잠길 만큼 딱 국물 부어놓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서 한두 시간 시원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몇 시간만 넣어놓으면요 금방 시원해지거든요. 그러면 이제 이거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. 그러면 아삭아삭한 맛있는 머위 장아찌가 됩니다. 이렇게 머위 장아찌 다 됐습니다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짜지 않고요. 아, 새콤달콤하면서 깔끔한 머위 장아찌입니다. 머위의 향도 스며있는 맛있는 머위 장아찌입니다.